안녕하세요. 기타 크리에이터 이경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타 소리를 좋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기타 스트링을 바꿔보셨을 건데요. 코팅현을 대표하는 엘릭서, 다다리오, 마틴 기타와 같은 스트링을 교체해보시면 분명히 기타 사운드는 뭔가 화사해지고 톤이 좋아지는 느낌은 들지만 실제로 고가의 기타에서 느껴지는 청아하고 똘망똘망한 사운드까지는 느껴지지 않죠. 이러한 이유는 전체적인 사운드에 대해서 톤을 살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듣기 싫은 그러한 사운드는 걸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기타 스트링을 바꾸고 나서도 뭐 너트, 새들, 브릿지 핀 등과 같은 파츠들을 교환해보시기도 하지만 만족스러운 느낌을 가질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스트링과 파츠가 아닌 결국 기타를 바꾸는 이런 업그레이드, 마틴, 테일러, 깁슨과 같은 모델로 바꾸신다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타 회사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존재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바로 마틴 기타 스트링 부서에서 나온 코바 스트링입니다. 본 모델은 코발트라는 금속과 니켈 금속을 합금한 스트링인데요. 이를 통해서 코팅현에서 나오는 따뜻하고 풍성한 사운드를 보여주며 그리고 이러한 니켈이 들어간 마틴 기타의 기존 스트링, 레트로 스트링이나 티타늄 스트링보다 훨씬 더 톤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스트링으로 제작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톤이 살아있으면서도 마치 고가 이펙터 컴프가 걸린 듯한 깔끔한 사운드를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고가 기타의 특징, 청아하고 똘망똘망한 사운드를 스트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픽업 사운드에서만큼은 어떤 스트링보다 확연히 압도적인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스트링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원래 기타 소리가 좋은 마틴이나 테일러나 깁슨 기타의 이 스트링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중저가 혹은 중가 기타에 사용하면 이 스트링의 진면목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리하여 이번 영상에서는 중가 기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인 콜트의 A8K 모델에 이 코바 스트링을 넣어서 기존 스트링인 다다리오 EXP16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비교해서 들어보시고 어떤 스트링이 좋은지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툭툭 눌러줄게요.